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휴, 시작하자마자 실시간 하디쇼 올려주신 우리 아프리카 TV의 운영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실 그 연휴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카톡이 되게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운영자분들도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불철주야. 네, 저희 방송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나영 씨 지금 여러분들 대기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저기 이제 슬로건일까요? 슈스케 6 중 김범수가 반한 2대 탕웨이. 좀 이따 정말 이 수식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스러워하는지 만족하는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오늘 발매 딱 공개됐죠? 오늘이 아니고 이 노래는 9일날 됐네요. 최근에 됐네요. 네, 고나영의 스타일스를 듣고 계십니다. 화면 공개할게요. 하나, 둘.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 들어오셨는지 한 분씩 닉네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닉네임도 한번 봐주실까요? 보리올님, 노스님, 리스펭님, 아이리스 수지님, 페가서스님, 또래김부장님, 유튜브님, 엘비스님, 칸촌님. 자, 고나영! 네, 안녕하세요. 고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영 씨도 닉네임 딱 세 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네. 빨리, 해외팬님, 그리고 입간판님. 입간판님? 네, 본게맞음님. 안녕하세요. 나름 잘 읽네요.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 최상급 쓰레기님. 쓰레기 위주로. 근데 보통, 왜냐면 닉네임 읽어달라고 하면은 정말 재밌게도 자기의 성향과 맞는 닉네임을 많이 읽어요. 보통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잖아요. 네. 몇 개만 더 읽어주실래요? 네, 쿤 더드림님. 더드림님. 네. 아이리스 수진님. 아하. 네, 추노님. 붕붕님. 정말 빠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떠니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나는 여가수다. 오늘, 저희의 주인공은 추석. 죄송합니다. 지금 중국어를 방금 끝내가지고, 발음들이 다 지금 슈 이러는데, 추석 연휴 첫 번째 게스트, 고나영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나영 씨는 매체들과 인터뷰나, 이렇게 네. 방송들 나갔을 때, 뭐, 보통 아이돌들은 안녕하세요. 뭐, 지금은 소녀시대, 뭐, 이런 게 하잖아요. 네네네네. 나영 씨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안녕하세요 고나영입니다 이것만 했는데 지어주시면 뭐 고 고나영입니다 고 나영씨 지금 근데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어떤 스무스님 보세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지금 나영씨가 여러분들 제 왼편에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오른편이고 지금 나영씨의 전체적인 느낌과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제가 음악을 제가 이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음악을 요 음악을 틀고 왠지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정 파문에 대해서 오늘은 JTBC 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나영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 기자입니다 왠지 그 정치부의 고나영 기자 느낌 오늘 또 가을 여자 느낌이 물씬 풍겨요 요새 가을 모드여서 트렌치 코트도 이제 최군님 뵙는다고 네. 입고 꼬꼬꼬 모드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앉아서 인사를 했으니까 생방송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네. 의미로 옷도 이쁘게 입고 왔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스탠드업 한번 인사를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다가 요 정도에서 와, 딱 그 느낌이네. 약간 도깨비의 어떤 그 멜로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 같기도 하고. 나는 진짜 도깨비 같네. 괴물 같아, 괴물. 아니에요. 키 크시다. 그러니까 제 181이거든요? 키가 크신데요? 어떻게 되시죠? 전 70입니다. 보통 170이면은 웬만한 모델분들이. 그쵸. 훨씬 크시던데요? 근데 옷 그 핏이 되게 좋다. 감사합니다. 응.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안 했군요.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고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얼굴 크기 봐라. 저는 진짜 많은 여자 게스트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MC인 것 같아요. 네. 데뷔 효과. 저랑 만나면은 다 그냥 뭐 소두가 되시니까. 정말요? 자, 그리고 오늘 화면엔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와 함께 음악적인 얘기 우리 나영 씨와 더 재밌는 인터뷰를 이끌어 주실 위드 우리 스무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서세원의 토크박스 이런 데 보면 장호일 씨 있었어요. 015B. 아시죠?
요즘으로 치면 뭐 유희열의 스케치비 보면 뭐라고 박지선 씨도 있고. 아, 맞아. 그게 네. 외국 토크쇼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옆에 계시는 있죠. MC분들 계세요. 예전에 잔희윤 씨로 치면 조영남 씨. 아, 임진모 씨도 있고. 아, 네. 아, 스무스업 수실장. 최근에 사실 오늘 고나영 씨도 섭외를 담당을 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요즘에 스케줄을 담당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네네. 방송 외적으로 신경이 쓰면 그날 방송을 망쳐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만 하는 약간 화가로 치면 피카소. 아, 네. 보통 그 천재 음악가들이 그 되게 집안에서는 안 좋은 남편이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물음표가. 아, 왜요? 물음표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인상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영 씨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고나영 씨 쿤티비 저희 쿤티비에서 섭외가 좀 들어갔을 때 좀 찾아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바나나님 역시 봤었는데 네. 오, 정말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아, 가수가 봐도 네 너무 잘하셔서 네. 좀 긴장도 되고 네 좀 그랬어요. 또 방송을 너무 재밌게 되게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나오면 어떨까. 저는 좀 차분한데 제가 그날 게스트 방송을 잘하고 못하고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게스트한테 제가 약간 매력을 느끼면 사심 방송인가요? 아, 그 사심인데 그 사심을 뭐 외적으로 카톡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방송에서만큼은 그 배우분들이 진짜 사랑하잖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Yes. 어? I know. You know? 저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두 시간만큼은 고나영을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가 되어서 그래야지 저는 진행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의미로 이 오늘 시간만 사랑하시는 거죠? 아, 예. 아, 매력이 너무 느껴져요. 사실 오늘 너무 일찍 오셨는데 되게 조곤조곤하고 제가 근 3년 안에 본 여성분 중에서 가장 참하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들려주실 라이브들은 어떤 음악일지. 네. 나영 씨가 생각하기에 본인은 이런 음악을 한다라고 정의한다면 어떤 음악을 하실까요? 저는 조금은 감성적인, 조금은 제 톤을 잘 살릴 수 있는 음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의 목소리 자체로 조금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곡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좀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네. 자기 목소리에 자신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대되는데요. 아, 뭐 개성 있는 목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듣기 편한 목소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감성 싱어 고마워요. 감성 싱어가 되고 싶네요. 네. 자, 우선 작년 2월에 첫 번째 앨범이 나오셨고 네. 사실 가수로 치면 신인인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우리 고나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고나영을 TV에서 본 적이 있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거나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다.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행사장에서 본 적이 있다. 축가를 통해서 본 적이 있다. 어디서든 본 적이 있다.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정보 올려주시면 슈스케에서 본 적이 있다. 자, 유튜브에서 손손 슈스케 유튜브 잘 모름도 있어요. 솔직히 오늘 알리면 되는 거예요. 꿈에서 꿈에서 언제 보셨을까? 꿈에서 20분 전에 찾아봤어요. 버스킹 봤어요. 네, 버스킹, 오, 버스킹 봤어요. 오늘 처음 봐요. 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심사위원이 이쁘다고 했던 분.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봐요도 있는데 적어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가수 고나영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아무래도 슈스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슈스케 먼저 털어버리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김범수가 반한 그녀.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저를 많이 어필을 해주시기 위해서 네. 김범수 선배님께서 네, 좀 잘 매너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죄송하기도 하고 끝이에요? 감사하기도 하고 네.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너무 네, 많이 들었겠죠. 되게 많이 그 여쭤보셨죠. 슈스케 이후에 네. 김범수 씨가 진짜 노래 가르쳐 주셨나요? 아, 그러진 않았고요. 네, 네, 그러진 않았고요. 자, 그때 당시 슈스케 6였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왜 반했을까? 그때 당시에 출연하셨던 모습입니다. 네. 고나영, 슈스케 출연 당시 김범수 반하게 한 미모, 노래 가르쳐 주겠다 호감 표현. 야, 이때 이제 2대 탕웨이라고. 예. 네. 이때 당시에 탕웨이 씨가 결혼을 안 했을? 그건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걸 모르겠는데 오 반할만함 이렇게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네. 저희 이 고나영 씨가 되게 얌전하고 이런데 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지원서에 이대탕 탕웨이 닮았다고 쓴 게 본인이시라고. 네. 그래요? 제가 이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때 이제 지원서를 쓰는데 지원서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질문에. 그래서 네. 아 이거 어떻게 채워야지 하다가 그때 닮은꼴에 이제 그런 쓰는 이제 파트가 있었는데 닮은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지. 그때 이제 우연히 찍었던 사진이 살짝 닮게 나왔더니 제 친구 두 명이 이제 좀 닮았다 이렇게 해줘서 이제 저는 좋으니까 썼는데 작가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인상 깊게 보셨었나 봐요.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좀 집중이 되니까 저는 사실 좀 후회했죠. 너무 죄송스러웠고. 아니 근데 그러면 탕웨이라면 혹시 새끼 아 대표적인 하나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어요. 아, 새끼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였어가지고 보지 못했어요. 아, 지금 보면 되죠. 지금 조만간 보겠습니다. 새끼를 보지 않은 자 탕웨이를 논하지 말라. 아, 아니,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아, 명작이라고는 보셨나요? 전 다는 못 봤어요. 중요한 부분만. 아, 저한테는 중요했죠. 하이라이트만. 아니 뭐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자. 액기스. 아, 무슨 액기스예요. 자, 어쨌든 프로필 토크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댓글 아이고, 쭉쭉 올라가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를. 정신이 없어요, 사실. 사실 우리 나영 씨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한테는 되게 선물 같은 존재예요. 왜? 사실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 아, 물론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바쁜 분들도 있지만 막상 남들은 다 어디 간다고 하는데 나는 할 게 없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에게 오늘 이렇게 와주셨다는 거 큰 선물이죠.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인정? 감사하죠. 인정은 올라오잖아요. 인정, 이응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혹시 채팅창은 좀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해 안 되면? 네, 아 여쭤볼까요? 차분한 목소리가 편안하게 해주네요. 이렇게 아, 인정 감사합니다. 올라오고 이게 뭘까요? 요거. 요거 이거 모르실 것 같아. 아프리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압니다. 알아요 이거를? 네, 네, 네. 자, 별풍선. 오. 주신 거잖아요. 네, 282개. 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써져 있네요. 이파리? 이쁘니? 이쁜. 아, 이파리. 이파리? 네, 네. 이쁘니. 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게스트가 건가? 나왔을 때 예쁜 분들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쁘다고 이쁘니개를 선물해 줘요. 감사합니다. 네. 이파리개. 공교롭게도 내일 이파니 씨가 출연하는데. 아, 정말요? 네. 예고편으로. 알겠습니다. 프로필 네. 토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코나 형. 이 사진은 어때요? 본인이 봤을 땐 나와의 싱크로율이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 80%? 80%. 출생 1992년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26살. 26살. 네. 놀랬죠, 여러분들. 더 있어 보여. 아니 아니요. 얼굴은 더 어리게 보이는데 성향이나 이렇게 풍기는 느낌이 자, 신체 170cm에 48kg. 와. 이건 뭐 모델 아닙니까? 모델분들은 훨씬 날씬하시고 또 이렇게 핏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고. 자, 그리고 소속사 비욘디 크루인데요. 네네네. 소속사 이름이 크루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에 다른 좀 크루들이 있다는 건가요? 아직 사실은 이제 플레이어로서 가수분들이나 이분들은 저만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어허. 이제 스태프분들과 다 같이 약간 크루처럼 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네, 크루라고. 우리도 쿤 미디어 크루로 바꾸자고 이제. 쿤 크루. 괜찮은데. 쿤 크루. 자 그리고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학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밟으신 건가죠? 네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와. 자 우선. 저희가 확인 절차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어로 간단한 자기소개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네. 이건 너무 쉽잖아요. 네. 영어로 요즘 우리나라 음악 예. 아니 그건 됐다. 너무 어렵고 어려운데? 영어로 저희 방송에 출연하게 된 소감. 자, 좀 길게. First of all, I'm really really worried about 나는 너무 participating in this show because 너무 놀랐어요. I'm quite calm person and I'm not that active so I concerned about talking with you but I feel really comfortable right now because you're so kind and I think it will be a really great time to you know contact with you guys all of people watching this TV so I'm really excited right now and I hope you guys really enjoyed this
쇼 today. 어, 자 여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우선 최군이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너무 좋고 편안하고 네. 그리고 걱정은 많이 했지만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좀 그런 내용으로 네네네. 네. 와 근데 이 발음이라고 하나요? 네. 이 약간 영국식 발음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 저 네이티브가 아니어가지고 뭔가 귀티 나는 어? 귀티가 나는 약간 재벌과 며느리의 어떤 재벌과 며느리 저희가 하는 영어는 좀 동남아스럽고 슬랭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come from Korea. 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It's for $1. $1? 안 돼,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권하영 씨는 한 번도 외국에 살다 온 적이? 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족하죠.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제 물론 뭐 음악적인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 영어 영문학 학사로 이제 진학을 하셨잖아요. 네네. 입학을 하셨는데 그 계기부터 좀 궁금하네요. 어, 이제 그래도 제가 가장 네.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게 이제 과목이 영어였었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음악을 하니까 네. 음악 관련 전공을 생각하진 않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따로 좀 약간 별개로 생각을 와우.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제 공부도 조금은 그냥 모범적인 학생처럼 그냥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영문과에 그래도 정말 다행히 좋아하는 인문학 쪽으로 진학을 하게 돼서 네,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아.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이런 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잖아요. 천상천하 네. 그래서 천점을 주시네요. 천개 와. 야 재건님 감사드립니다. 네, 재건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신님 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엄친 딸이라고 하죠. 엄마 에이. 친구 딸. 근데 고나영 씨가 생각하는 보통은 그럴 수 있어요. 야 공부 지덕체가 다 됐다라 지덕체에 이 노래까지. 어 고나영 씨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저의 단점. 제 단점은 좀 긴장도 많이 하고요. 좀 예민할 때는 예민한 편이어서 그게 가장 저는 요새 가장 걱정되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많이 긴장도 하고 그 전에 사실 최근 TV 나오기 전에도 정말 많이 걱정하고. 네, 왜요? 긴장이 되고 아, 나 만난다는 나와서... 생각에 계속 잡을까봐 아니요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많이 네, 걱정이 됐었죠. 근데 제가 사전 네. 미팅할 때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만나고 나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아 우리 방송에 나오시기엔 너무 얌전하신 정적이시지 않나? 네, 좀 근데 정적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것도... 지금 아,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자 그런 의미로 개인기 한번 하실래요? 개인기요? 아, 개인기도 있어. 혹시 모창 이런 것도 하세요? 모창은 사실 잘 못하고요. 어 개인기가 있나봐. 저 그냥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개인기는 있는데 뭐야 손가락을 웨이브하는 개인기가 있습니다. 아 핑거. 보겠습니다. 이거 라디오에서도 했어요 이거를.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안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런 걸로 아 잠시만요. 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고 듣는 라디오에서 이걸 했다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걸 DJ분이 어떻게 네, 표현을 했나요? 네. 어 고나영 씨의 손가락이 연골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뱀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만 해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아 근데 지금 손가락 앞으로 한번 이렇게 내보실래요? 너무 가늘고 길고 와 나 진짜 이 역대급이네 손가락이 이렇게. 네 손가락만 가릅니다. 따로 좀 이렇게 케어를 받으세요? 손이 너무 이쁘세요. 아니요 케어는 잘 못. 어 저는 어디서 손 보여주면 아니 어느 공사판에서 일하냐고. 어디 건물 올렸냐고. 이게 귀엽다고요? 네. 농사꾼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손이어서 아, 정말요? 네, 시골 출신이어서 피아노 치는 손가락인데 이런 얘기 했는데 혹시 악기랑은 어느 정도 좀 친한? 어 기타는 꾸준히 좀 배워보고 있는데 기타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네 꾸준히 열심히 배워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 보여드렸으면 좋겠 제가 요즘에 배우남이라는 콘텐츠로 배우는 남자를 하고 있는데 진짜 배우녀 같아요. 배우녀요? 네, 배우는 여자. 배우남 네, 배우녀. 근데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가 되게 재밌는 거 하셨는데 네. 이 고나영이라는 이름이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나영 씨라는 분들 찾아볼까요? 동명이인이 많이 있나요? 동명이인 중에서 제주도 출신 분 중에 수능 만점자분이 계세요. 아. 맞아요. 저는 그게 이게 고나영 씨인가?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사진을 본 순간 바로 창을 닫았습니다. 다른 고등학 저보다 어리신 분이 수능 만점을 맞으셨더라고요. 그분 서울대 가셨더라고요. 서울대. 아, 근데 고나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아 예명이구나 싶었거든요. 아, 왜냐면 고나영 왠지 아 진짜요? 본명인가요? 네 본명이에요. 혹시 한문인가요? 네 한문입니다. 나면은
어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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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찌나? 뭐 어찌나 아름다울지 어찌나? 편할 영. 어찌나 편할 영? 네, 뭐 이렇게 어디 앞으로 편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었다고 저는.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네, 편하게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 어찌나 편 어찌나 편할 영? 네, 네, 네. 오. 그렇게 살려는 네, 편하게 살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할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하시고 최근에 뭐 배우는 것도 많은데 요즘에 또 중국어를 또 네, 조금씩 배워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배우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면 네네 니크이끈와 리아체얼마 리아체얼 영어 쓰시는 거. 소이 발음 되게 좋으시다. 아, 내 발음 네네. 좋다고. Sure. 잠깐만, 내가 막상 말하는데 중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뭔 말을 해야 되지? 아니, 채팅창에 최근 씨가 중국어가 아니라 스리랑카어를 배웠어요. 아, 네. 스리랑카어를 배운다고요? 네. 미루님 감사드립니다. 아, 미루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배워. 여기 이렇게 외국 분들도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네네. 너의 발음은 안 좋다. 네, 파이 부추어. 자, 우리 미루님 페이창 셰셰 감사드립니다. 생긴 것도 대륙인이다.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나영 씨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프로필 토크인데 좀 이렇게 신상 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나영은 현재 연애 중인가요? 아니요. 연애 샷다를 내린 지는 얼마나 됐나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가슴 아픈 연애였나요? 그렇죠. 네. 자, 뭐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는 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과 외모는요? 외모는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이제 느낌을 확 받는 분한테 좀 매력을 느끼는 편이어서 어떤 기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희 느낌이. 대표님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나요? 눈이 크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 뵀을 때는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방송에서는 정말 또 활달하게 해주시는데 또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 설명해주시고 이러니까 조금 더 저도 이제 방송에 더 기대가 되고 네, 좀 긴장도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방송 전인데 차분하게 설명 안 하는 것도 이상해요. 오늘 방송 말이죠.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우와 나 역시 반가워요. 이것도 웃겨요. 당연히 만나면 그렇죠. 나 역시 반갑습니다. 최군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네네. 호들갑. 아, 좋습니다. 자, 고나영. 저희와 방송을 키고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더 하는 걸로 하고 가수는 노래로 얘기하는 거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심지어 오늘 약 8곡인가요? 6곡인가요? 6곡을 저희 방송만을 위해서 미리 편곡을 다 해오셨어요. 심지어. 오직 우리 방송을 위해서 6곡을 편곡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닙니다. 자, 나영 씨가 얘기를 하면서 좀 목이 풀리는 동안에 오늘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먼저 들려드릴 곡은 저의 세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버킷리스트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 우리 나영 씨의 버킷리스트는 또 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사 필요한가요? 이 곡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편도암? 편도성? 편도염. 죄송합니다. 편도염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약간 목 상태가 지금 계속 기침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암을 만지러.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 보내버리네라는데요. 아, 자, 네. 버킷리스트 듣고 나서 얘기 네? 나누도록 할게요. 자네 위로 저런 비딥사기 반짝이는 내 이야기 My pocket list 속삭임 바람 쏟아지는 sunshine 저 높은 곳 날아올라 My fantastic 무너진 햇살 위로 그들만의 paradise 가까이 내 맘을 보여줘 나만의 pocket list 단 하나뿐인 비밀 날 안아줘 또 웃어줘 My favorite song 난 나의 everything 꼭 하나뿐인 dream 내 사랑을 내 맘을 받아줘 넌 나의 pocket list 너는 나의 pocket list 하늘 넘어 빛나는 별빛들 수줍었던 내 이야기 My secret list 설레는 마음 재촉하는 걸음 너에게로 난 butterfly My fantastic 눈부신 햇살 위로 우리 둘만의 paradise 가까이 내 맘을 보여줘 나만의 pocket list 단 하나뿐인 비밀 날 안아줘 또 웃어줘 My favorite song 넌 나의 everything 꼭 하나뿐인 dream 내 사랑을 내 맘을 받아줘 넌 나의 pocket list 너는 나의 pocket list 펼쳐진 수많은 날들 꼭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줘 내 눈에 비치는 이 세상 속에 널 담을 수 있게 나만의 bucket list 단 하나뿐인 비밀 날 안아줘 또 웃어줘 My favorite song 넌 나의 everything 꼭 하나뿐인 dream 지금처럼 날 사랑해줄래 빛나는 별처럼 oh, yeah. My favorite song 넌 나의 everything 꼭 하나뿐인 dream 내 사랑을 내 맘을 받아줘 넌 나의 bucket list 나의 bucket list 예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좀 놀랐던 게 네네. 노래하실 때 얼굴 표정이 네. 또 이렇게 확 180도 바뀌고요. 아 정말요? 그리고 지금 음색 약간 네. 보아의 아틀란티스 듣는 듯한 오, 오. 유튜브님이 100점 만점에 100점! 오, 감사합니다. 유튜브님 나이스.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이 곡이 권하영 씨 곡 중에서 가장 밝은 곡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가장 밝고 또 많이 찾아주시는 곡이어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네. 네. 버킷리스트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영 씨 버킷리스트 뭐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개만. 아, 저는요. 하나는 정말 강한데요. 우주 여행을 하고 싶어요. 저 그거 찾아봤어요. 네. 인터뷰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우주 여행. 네, 우주 여행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을지. 살아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네, 살아 돌아와야죠. 네. 그 후기를. 마션 봤어요? 마션? 마션 봤죠. 네. 인터스텔라도 보고. 그리고 하나는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로라면 캐나다에 있는 거? 네네 그렇게 좀 외국 가서 그건 저랑 똑같네요. 네 너무 봐보고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환상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 저도 캐나다 있을 때 오로라 보는 게 소원이어서 오로라 여행을 갔었는데 네. 그게 되게 추운 데서 텐트 치고 이렇게 새벽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얼어 죽는 줄 알고 안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아 정말 오로라 못 봤어요? 네 황천길을 볼 거야. 저는 오로라라고 예전에 다녔던 술집이 있어서 오로라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로라 우주 여행 그리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두 개가 아 고래를 한번 봐보고 싶어요. 고래 큰 고래 제가 어디서 봤는데 멕시코 어디 부근에서 네. 이렇게 고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래는 우리나라도 볼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제주도 가면은요. 아니면 용인 에버랜드 가거나.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떤 고래요? 돌고래 같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니야. 흰수... 내가 보는 건 흰수염 고래야. 네, 진짜 큰 고래. 50m짜리. 네, 그런 걸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흰수염 고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와, 근데 전체적으로 우주, 오로라, 네. 뭐 고래 이런 거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뭔가 야망이 있으신 분 같아요. 지구 정복? 네, 지구. 네, 뭔가 큰 꿈을 갖고 계신. 나영 씨 옆에 술고래 있다고 얘기하네요. 버킷리스트죠,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저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는 이거를 참 했으면 좋겠다는 버킷리스트 있으면 올려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C 최군이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결혼이 버킷리스트라는 건 너무 야 너무 슬프다. 금연도 있는데요. 금연. 아 금연. 세계 최고의 진행자. 오.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버킷리스트에 넣나요? 보통 안 넣죠. 그렇죠. 목표로. 다이어트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좋게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네. 노래하실 때 참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정이 참 밝아요. 감사합니다. 밝은 노래여서 그랬나? 네, 워낙 저도 이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서 또 반응을 너무 잘 해주셔서 더 기분 좋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우리 나영 씨가 평소에 버스킹을 할 때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저희가 사진 몇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였던 걸로 기억하세요? 아, 여기가 홍대 네. 걷고 싶은 거리. 아, 네, 홍대에서 했었던. 걷고 싶은 거리에서 했던 버스킹 할 때 모습이군요. 아, 이때 사람들이 좀 모이던가요? 네, 이때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주시는 이때가 아마 제가 두 번째 버스킹을 했을 텐데. 좀 되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떨리죠. 버스킹의 느낌이 상당히 다르니까 이게 첫 번째 아마 버스킹을 했었던 영상을 한번 네. 볼까요? 자, 과연 어떤 버스킹 무대일지. 이 노래는 그 크러쉬의 노래네요. 한참 그 도깨비 열풍이 좀 있었을 때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보통 네. 버스킹을 한 달에 정해놓고 하세요? 몇 네, 두 번을 생각하고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드. 이번 달에도 예정된 버스킹 있나요? 네, 이번 달 바로 내일. 내일? 진행합니다. 네. 어디서요? 동대문 그 현대 말해줬나? 현대시티 네. 아울렛에서 이제 야외 무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네. 몇 시에? 무대를 6시에 할 예정입니다. 아, 6시에. 네.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에 네, 네. 가시는 분들은 내일 고나영 씨의 여러분들 버스킹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나님 표정도 있으시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FX의 그 루나 씨 느낌도 저는 좀 네, 같기도 감사합니다. 합니다. 탕웨이 닮았다는 얘기 들을 때는 확실히 좀 본인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저는 네.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어서 네. 아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탕웨이님 그 채팅창에 배슬기 씨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배슬기 씨 느낌 나는데. 네 어렸을 때도 들었었어요. 네. 아 네네. 배슬기 씨 느낌도 난다.
닮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어, 그러니까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나중에 나영씨가 좀 더 유명해지면 이제 어, 고나영 닮았다라는 어, 얘기를 네. 그 누군가가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영씨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방금 첫 곡을 불렀는데 어땠던 것 같아요? 한 몇 퍼센트 정도? 어, 몇 퍼센트요? 네, 100%가 완벽한 어, 수치라면 저는 항상 100%의 마음으로 하려고 네.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좀 죄송하네요. 제가 너무 좋았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더 잘하고 싶은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부르다가 1절, 1절에서 끊어달라고 하면 저희 끊어드리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는 저희는 유스케가 아닙니다. 유스케? 네, 최군의 도화지. 아, 도화지. 네, 최도지. 최도지. 네, 네, 최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곡들 중에서 제가 눈이 너무나 가가지고 아, 저 곡은 어떻게 하시려나 생각했던 노래가 바로 이 선미의 가시나라는 곡이 맞죠? 네, 맞아요. 저걸 이제 편곡을 해오신 거예요? 네, 살짝 네, 저희 편곡을. 방송을 위해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와, 가시. 예. 네. 독점이죠. 가시나 어쿠스틱 버전이요. 네. 야, 근데 저거는 그럼 조금 이따 들어야겠다. 어, 지금 들으면 조금 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슈스케 얘기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스케 6고요. 올해는 슈스케가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6고요. 네. 슈스케 나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을 네. 다니는데 갑자기 돌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했을 때 내 딸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나가서는 어 이거 나왔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가서 이제 좀 보여드리니까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별 말씀을 원래는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나가서 조금 더 저를 보여드리는 기회를 가지니까 조금 더 다르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좀 용돈도 좀 드리고 하셨나요? 어떻게? 용돈이요? 예. 아, 제가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용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2년생이니까 네. 사실 뭐 지금 다 용돈 받을 나이죠.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삼촌, 외삼촌? 아, 네네네. 네, 예전에 기차와 소나무로 유명하셨던 이규석 씨가 이규석 님? 네. 아시 이게 나올까요? 지금 가수 네, 63년생 네. 맞으시죠? 네, 네, 네. 아, 이분이 실제 외삼촌이세요? 네, 저희 외삼촌입니다. 오. 야, 음악 집안이에요? 아, 시는구나. 네. 알죠, 알죠. 저희가 연령대가 있어서 야. 제 외삼촌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촌이 이렇게 무대하는 모습도 어렸을 때 봤었고 네, 삼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한다고 삼촌이랑. 네? 삼촌이랑 결혼한다고? 결혼할 거라고. 맞아. 멋있으니까. 어릴 때 그러잖아요. 네. MBC 대학가요제 동상 출신이에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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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건 연령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네. 보통 사이트 옆에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이 떠야 되는데 미니홈피가 뜨네요. 그래서 네. 미니홈피 있나요? 네, 미니홈피가 떠가지고. 예전에 이규석 씨가 젊음 행진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로요? 네. 와, 지금도 뭐. 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네요. 네, 저도 자라서 몰랐었네요. 뭐 이렇게 네. 또 있고요. 네, 콘서트도 하시고. 네. 외삼촌이면은 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가수 이규석 17세 연하 여친 뒤 여친 공개 뒤 요 엄청 먹어. 실제로 외삼촌이 17세 연하 여친이 네. 있으셨었나 봐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아, 지금 네네. 미혼이시고. 네, 네, 네. 와.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자예요. 능력자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숫자네요. 17이네요. 그러니까요. 또 17이. 저희 방송이 17이랑 아주 관계가 깊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왜요? 저희가 좋아하는 시그니처예요. 네. 네. 저희가 아~ 좋아하는 뭐 세븐이면 세븐, 아, 뭐 네. 지드래곤이면 8,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박유천이면 6002 아, 아, 이런 네. 것처럼 네. 어... 그런 게 있습니다. 17 자. 다들 아시는 거.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네. 모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여기 있는 곡 중에서 우리 나영 씨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x You, I Swear, Rain.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신청곡 해도 되나요? 어, 좋죠. 네네. 딱 이 시간에 어울릴 만한 노래인 것 같은데 네. 아이유씨의 반편지. 아, 아이유의 반편지. 야. 어렵더라고요. 제가 준비는 했는데 디너 레터. 디, 어. 디너 레터 아닌가요? 아, 좋은데요. 나이트 레터. 아, 나이트 레터. 어. 디너 레터 좋은데요. 어. 야, 반편지. 요거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아, 오늘 또 잔잔하게 계속 하니까 좋은데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약간 골방 라이브 느낌 나고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아이유의 반편지를 우리 고나영 씨의 색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시죠? 네. 네, 반편지.
가사를 이쪽에. 자, 이 노래 워낙 유명하니까 가사 안 보여드릴게요. Let's go. 이 밤 그날에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더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어떻게 나에게 그대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 밤 그날에 당신의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떨려요. 왜 이렇게 떨리죠? 야, 이 노래는 아, 너무 나 따로 개인 소장해가지고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자장가로 들으면 그렇군요. 아, 듣다가 잘 뻔했네. 진짜 그 말이 떨리네요. 소년이 아니었네요. 음색 있는 가수.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 중간 중간마다 이 마이크가 잘 잡아내니까 네. 입 떼질 때 네. 이런 소리도 들어가니까. 어 음색 대박 아유, 무슨 노래죠 아이유 씨의 예, 반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렸는지 모르겠네요. 왜 지금도 이렇게 떨려요? 아이유 선배님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되게 떨리네요. 아, 또 약간 음악적인 영감을 아이유 씨한테도 많이 받았었구나. 사실
요 근래 정말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효린의 민박 때문에요? 아, 효린의 민박도 그렇고요. 그 전에 네. 그 팔레트라는 노래를 너무 제가 좋아했는데. 아, 팔레트. 그때 이제 아이유님의 그 본인의 음악 색깔 솔직하게 딱 뭔가 표현하는 게 더 많이 느껴져서 아,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이 생각. 사실 전 팔레트는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중적인 그 색깔은 좀 뺀 거잖아요. 네네. 기존에 좋은 네네. 날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대박이 네. 나고. 그 가사도 자전적인. 네. 본인의 음악과 뭐 코린 음악이 좋네 뭐네. 네. 참 좋았어요. 그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데뷔 때는 롤 모델이 클래식하의 호란 씨였다가 네, 아~ 네, 네, 네. 최근에 보니까 김윤아 씨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니요 두 분 다 네네네 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분이었던 건데 이제 호란님이나 김윤아 선배님, 호란 선배님 두 분 다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음악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제가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잘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약간 비슷한 성향으로 또 끌리는 것 같고 나영이라는 이름이 연예계에 많아요. 뭐 김나영 씨, 네, 또 뭐 네. 고나영 씨, 네. 그다음에 김나영 씨 또 있어요. 그쵸, 노래하는 김나영. 가수... 뭐 나영스라고 하나 만들어서. 나영스. 네. 아 이렇게 같이. 나영석 씨도 들어올 수 있어요. 나영스. 나영이 겹치는. 네. 나영 이나영 씨 그래. 아, 많아. 나영 네. 씨가 엄청 많아요. 저 프리스틴 멤버 계시죠. 프리스틴에도 네. 있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뭐예요? 멜론 팬미끼가 612명이에요. 이거 저희가 팬미끼 하면 나영 씨한테 좀 줬나요? 저는 항상 감사하죠. 아, 그래요?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수록. 요거 한번 1000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요거 가야지. 자, 고나영 검색하면은 고나영 나오잖아, 아티스트. 아티스트 들어간 다음에 팬 몇 개가 있네. 네. 고나영 검색하면 팬이 되셨어요. 자, 615명이고, 요거 바로 가야지. 요거 해줘야죠. 멜론은 온 국민의 음원이기 때문에. 자, 고나영을 검색하면 고나영이 나옵니다. 자, 멜론은 모두 다 로그인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면 팬이고요. 이 팬매끼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나영 씨가 새로 앨범이 나오거나 음원이 나오면 마치 즐겨찾게 해놓은 것처럼 돼서 좀 더 손쉽게 고나영 씨의 음원을 여러분들께 찾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615명인데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과연 625명. 오! 자, 우선 700분까지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공약 하나 봅시다. 자, 바로 생방 안에 1000명 넘어가면 나영 씨.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신청곡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곡은 네. 어떤 곡이라도? 네,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네, 네. 정말 죄송한데 흔히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그 고음 이런 것도 고음을 네. 제가 겨울리는 곡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음이탈 나더라도. 좋아요. 625명에서 다시 한번 646명.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선 700명까지만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되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론에서 고나영 검색하고 바로 팬 눌러 주시면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두 곡 불러 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노래를 약간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향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우울한 성격이라든지 좀 이런 걸 동반한다고 하던데 고나영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차분한 면도 있고요. 우울할 때도 있고요. 네. 뭐 우울한 면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바이오리듬이 있으니까 그럴 때도 있는 거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네.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네, 화가 날 때도 있죠. 언제 우리 나영 씨는 가장 화가 많이 나나요? 저는 좀 불이. 아, 불이를 보면 못 참아.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게 네. 칼럼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칼럼을. 아, 네. 근데 그 칼럼 내용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광화문 촛불 집회를 주제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광화문 촛불 집회 네. 작년. 네, 네, 네. 일생이녀이면서도 뭔가 불이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작년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이 있었나요? 네, 저는 사실 다 참여는 못했고요. 네. 참여 한 번은 했었어요. 네, 가지는 못하고 매번 가지는 못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네, 너무 네. 안타까운 마음에.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그런 이제 연결이 된 연관. 아 맞네, 또 이대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시위도 참여했었고요. 아 맞네, 이대 네, 네, 네. 시국 선언하고 막. 네.
오, 그러네. 자, 질문이 하나 올라오네요. 좋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고나영 씨는 노래를 들으실 때 국내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외국 노래를 더 들으시나요? 전 사실 좀 외국 노래를 좀 더 듣는 편이긴 합니다. 팝적으로. 네네네.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노라 존스? 아, 네, 노란 존스 곡도. 이름이 노란 존스니까. 노라 존스요.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예? 노라 존스요. 노라 존스. 예. 노라 존스. 노라 존스나 아니면 예. 코린 베일리의. 네, 코린 베일리의 노래. 그 아이유가 말한 그 네. 코린. 네. 아하, 그래요. 팝을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도 한 곡 들어보고. 좋죠. 예. 네. 요즘에 근황은 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좀 일정이나. 아, 네. 네. 요새 또 이제 스타스라는 곡을 9일날 발매했고요. 그 곡을 이제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해서 뭐 네.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또 네. 오늘 29일날 오늘. 제가 네 옐로우벤치라는 그룹과 함께 네, 달달하지는 않고 씁쓸한 네 발라드를 냈어요. 네. 또 그것도 관심 가져. 공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왜 우리. 왜 우리라는 곡. 네, 왜 우리. 이 노래가 진짜 예. 씁쓸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나영 씨가 이대인 여자잖아요. 네. 이분들은 서울대 남자분들. 아. 그래서 배운 자들끼리의 만남이라고. 서울대와 이대생들의 만남. 배운 것들의 노래. 요즘 것들 말고 배운 것들. 예. 네, 한번 들어볼게요. 살짝이라도.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벤치.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나영 씨죠? 감정이 없어진 걸까? 한참 동안 별 연락을 안 해도 이제 부부부터 좋은데요? 궁금하지가 않아. 예전보다 익숙해진 네가 변하고 그렇게 싫진 않아.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이런 내 맘이 조금씩 미울 뿐. 따뜻하게 품었던 마주 잡은 내 손 이제 온기가 다. 아, 지금 나오는 남성분의 목소리가 옐로우 벤치.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두 분이. 한 분이 옐로우고 한 분이 벤치. 그러셨어요. 사느라 계시고버린 불 꺼진 것은. 아하. 여기까지. 노래가 뒤로 갈수록 집중도가 깨지네요. 아니, 이 노래가 말이죠. 그런 느낌이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모르겠다. 그 왜 우리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정말 그런 어떤 연애 경험이 있나요? 내가 살면서 왜 그 남자를 놓쳤을까? 놓쳤을까? 혹은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네, 좀 그런 게 좋아했을까 이런 건 있죠. 아, 왜 그 남자한테 빠졌었을까? 네, 네, 좋아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를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우리 나영 씨는 연 잘할 연애 잘 아는 남자 아는 여자? 잘 모르는 여자입니다. 뭐가 좀 궁금해요. 남자 이런 거 참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박사거든. 연박이에요. 아, 정말요? 네, 연박이.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분들은 되게 여자분들은 되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것까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의미 부여를 좀 네, 하는군요. 네, 그 의미 부여를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또 이렇게 밑에 뭔가 함축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하실 때 남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뭐 구체적 예를 못 들으겠네요. 아, 그러니까 단순 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네. 안에 뭐 몇 마디라도 함축적인 의미도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또 막 약간 서운한 게 있어도 조금은 서운한 티를 안 내는 듯 티가 나는 약간 그런 메시지를 할 때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게 어떤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남자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네, 표현할 때 좀 감추는 걸까 솔직한 걸까. 이게 남자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좀 이렇게 무뚝뚝하면서 톡톡 치죠. 톡톡. 네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오빠 나 우리 왜 이래 요즘? 오빠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맞아요. 그런 거. 뭐. 아니 나한테 대하는 게 예전하고 다르잖아. 그쵸.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 오빠 지금. 맞아요. 뭔가 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나한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유난히 오늘따라 좀 시크한 것 같고. 남자는 뭐가 있냐면 여자한테 서운한 게 있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남자는 곧 죽어도 남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해버리면 내 여자한테 약간 소인배처럼 보이지 않을까, 소심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안고 갔다가 나중에 좀 터트리는 경향들이 있죠. 나중에 예를 들면 터트리는 터트리죠. 예를 들면 봐봐요. 나중에 싸웠어. 막 네. 싸우다가 너 그래 말 잘했다. 너 그때 두 달 전에 네 친구들 생일 파티 갔을 때 내가 거기 가가지고 예약 다 하고 어? 내가 그거 끝나고 계산 다 하고 그때 너 어떻게 했어? 술 취해갖고 친구들 다 챙기고 어? 나 그때 엄청 힘들었어. 하지만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되게 소인배 같은데요 지금? 지금 더 소인배 같은데? 아 미안합니다. 자 우리 멜론에서 우리 고나영 씨, 아 우리 팬 맺기 하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멜론에서 고나영 씨 팬 맺기 하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689분까지 와, 좋아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반반에도 1000명은 될 텐데 지금 689분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딱 1000명 찍고 서로 또 기브앤테이크 그러다가 가는 게 좋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까 이제 팝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오늘 준비해 오신 노래 중에는 팝이 없어요. 있죠. 어딨나요? 콜드플레이 노래. 콜드플레이. 아, 저게 콜드플레이 노래예요? 네. 네네. 아, 전 다른 곡인 줄 알았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죽어요. 아, 정말요? 우리 콜드플레이 엄청 좋아해요. 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7시간 검색어 8이라고요? 아니면 혼나? 아니잖아. 그러네요. 인천공항이잖아. 7시간 검색어. 아니잖아. 맞아요?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낚였구먼. 자, 그리고 콜드플레이인데 그 가사가 좀 필요하시겠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 그럼. 그럼 저희가 픽스유 맞죠? 네, 픽스유. 네. 픽스유 콜드플레이 가사 저희가 좀 보면서